본 차량의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4월인 2019년형 차량이고 가솔린으로 구동됩니다. 총 킬로수는 6만 222km, 등급은 S컨트리맨 JCW 2세대 정식 수입 차량입니다. 최고 306마력이며 기존에 비해 75마력이나 증가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단 5.1초 만에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차종입니다. 비슷한 연식의 차량 시세와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 및 컨디션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녹색에 빨간색 포인트 색상의 귀여운 조합으로 유니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각이 들어간 타원형 주간주행 등과 LED 헤드램프, 고성능을 상징하는 칠리레드 색상의 포인트가 차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공기흡 입구는 이전 모델과 달리 양쪽이 모두 뚫려 있는데요. 이는 냉각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측면으로 돌면 새롭게 적용된 19인치 휠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해 강력한 스피드 실력을 암시합니다. 휠 안쪽을 꽉 채운 브레이크 캘리퍼에 강렬한 빨간색 포인트도 돋보입니다. JCW 컨트리맨은 동그란 그래픽에 테일램프가 적용됐습니다. 후면 범퍼 양쪽으로 나와 있는 두 개의 테일 파이프는 평소에는 오른쪽만 개방되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왼쪽도 개방되어 우렁찬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는 다른 미니 모델과 비슷하여 미니 유전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손이 닿는 모든 곳이 동글동글한데요. 적당한 두께의 스티어링 휠과 아날로그 계기판, 8.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LED 링은 이전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탑승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 편리함을 갖췄습니다. 센터 콘솔박스에 달린 무선 충전 패드를 이용하면 활용도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앞쪽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만 모았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시동 버튼은 미니만의 재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JCW 모델에 사용되는 시트는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한 극세섬유인 다이나믹카와 가죽이 조합됐습니다. 2열은 국산 소형 SUV보다 넉넉한 모습인데요. 별도의 송풍구와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두 개 마련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2열에 탑승해보면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성인 두 명이 앉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천장에 위치한 두 개의 선루프는 1열만 개방이 됩니다. 2열 선루프는 개방이 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한데요. 460리터의 기본 적재 용량을 자랑합니다. 국산 소형 SUV 중 준중형의 버금가는 크기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용량과 동일합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1390리터까지 확장되어 넓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미니 JCW 컨트리맨의 가장 큰 특징은 분이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L4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는데요. 306마력, 최대 토크 45.9kgm의 파워를 발휘합니다. 컨트리맨은 쿠퍼나 클럽맨과 달리 사륜 구동으로 운용되어 힘있는 컨트롤을 가능케 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묵직한 배기음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세 가지 주행 모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미드 모드로 주행 시 고요함이 실내를 메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재빠르게 다음 단으로 변속을 하는데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 세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종의 재미는 직선보단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코너링에도 사륜 구동 시스템과 똑똑한 전자장비가 개입해 언더스티어를 잡아줍니다. 306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은 드래그 레이싱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JCW답게 단단하게 조여진 하체는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해줍니다. 잘 닦인 노면을 달린다면 미니 JCW 컨트리맨 특유의 안정적이고 스피드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 이력 정보 및 상세 정보를 살펴보면 사고 및 침수 이력 없이 단순 교환 한 개와 판금 한 개 이력에 있습니다.
튜닝 및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기록 등 또한 없습니다. 등급의 연식 및 옵션의 기준으로 약 2,380에서 2,840만 원가량의 시세가 확인됩니다. JCW 컨트리맨은 출시된 후 2,268대가 판매되며 미니 전체 판매의 22.1%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꾸준한 인기와 연식 대비 훌륭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본 차량은 2019년식 미니 쿠퍼 S 컨트리맨 JCW 2세대로 가격은 2,380만 원입니다.